스누트카 라이트 12강 3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런 단락인데 일단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다. 그 핑크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핑크색 부분까지 메인이라고 하겠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그리고 이 주요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staple crop. 주요한 작물이라는 건데 이 주요한 작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조금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박스를 쳐놨다. 핑크색으로. 그리고 그 대립상으로 나오는 게 포테이토. 감자야. 감자. 그래서 그 감자는 초록색으로 또 이렇게 박스를 쳐놨으니까 여기에 좀 염두를 두면서 독해를 해나가면 그렇게 이 단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변형 문제로서 so 이 부분은 문장 넣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 주요한 작물이 is established. 확립이 되어지면 일단 하나의 작물이 주요한 작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뜻이지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뭐를? 해가지고 왓절에서 어딘가 빠져야 되는데 빠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지. 그래서 해석은 이거지. 경제학자들이 a rocking. Rocking 하면 밑에 고정화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왓절의 특징은 어딘가 빠진다는 것. 그러니까 주요한 작물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고정화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지. 바로 주요한 작물이 바로 고정화. 고정화라는 거야. 이러한 고정화된 작물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고정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 A pattern continues. 하나의 패턴이 계속된다는 것이야. 자, 왜냐하면 그것이 싸기 때문에. 이건 가지오 진조다. 뭐를?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would be expensive. 비싸고 비쌀 것이기 때문에. 뭐를? 재정적으로 그리고 psychologically 어떤 심리적으로 둘 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비용이 비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 패턴이 계속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하기가 비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뭐 금전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라든지 그래서 한 패턴이 계속화되는 게 그게 바로 rocking, 고정화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아 얘기를 할까? 이거 사실 이 원래 가주어 진주어인데 replicate it 해서 it에 해당하는 게 그 어떤 한 작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작물이 이 원래는 가주어 진주어였다가 이게 cheap이라든지 expensive라는 이런 형용사 같으면 이 to절의 목적어가 주어로 상승이 돼.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는 건데 그래 뭐 문법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 유럽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인 예. 이 하나의 주요한 작물이 rocking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작물이 고정화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북유럽 농업의 전체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주위로 기반이 되어 있느냐? 매우 복잡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 어떤 시스템? 바로 밀과 작은 알갱이 곡물의 생산에 아주 복잡하고 매우 복잡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주위로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의 농업은 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밀이 뭐라는 거야? 바로 rocking, staple crop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밀이 이런 어떤 그 staple crop 고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쟁기 유형부터 그 빵집 그리고 파스타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is set up,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밀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빵하는 제빵사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이제 파스타 공장이든지 모두 밀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이 갖춰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장 넣기 괜찮다. 비록 감자가 came early, 일찍이 왔고 그리고 이거는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생산적이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proved,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뭐보다? 밀보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차원에서 보면
감자가 더 효과적인 거야. 그런데 밀은 remains the staple food. 바로 주요한 음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미 밀이 staple crop, 바로 rockin, 고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겠지. 그래서 뭐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역이냐? 바로 너무 가난한,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뭐 하기에는? 바로 그 밀을 감당하기에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밀이지, 그 밀을 사 먹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이제 돈도 못 버는 그런 지역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가 주식이 되었다? 바로 밀이 주식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The Iron Hand of Economics, 바로 여기서 Economics는 경제 상태로 보자. 경제 상태의 그런 아주 엄격한 통제가 Forced, 오형식이네, 강요했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리시와 폴란드인들이 뭐를 위주로 살도록? 바로 감자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감자를 먹고 살아가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왜? 옛날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yearned for bread, 빵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빵, 이게 밀이라는 거지. 밀을 갈망했다는 거지. 돈만 있으면 감자 안 먹는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Are eating fewer potatoes. 그렇지. 왜? 이제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적은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자는 edi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그 시스템, 바로 그 곡물 시스템, 인간들이 먹는 그 곡물 체계에 자신들을 더했습니다. 자신들도 그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했다? 완전히 밀을 대체하지는 못했지. 바로 그게 답이 돼야 되겠지. 그 말이 바로 뭐다? Did not destroy it. 바로 그것을 부수지는 못했다. 그 체계, 밀을 위주로 한 그러한 시스템을 부서뜨리지는 못했다. 아, 그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빈칸 적절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 근데 만일 변형 문제로 된다 그러면 글쎄, 선생님이 메인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뭐 굳이 내려면 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빈칸으로 매력적이지는 않아. 그래서 만일 나온다 그러면 일단 주제 부분 너희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주제는 뭐 바로 이거 메인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 넣기 써 있는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은 조금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